nature of your medical emergency. State the nature of your medical emergency. 네, 짱트로의 테란짱 리얼 스토리 시간입니다. 역시 변은정 선수가 수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특강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뭐 전략을 뭐 상당히 완벽하게 네. 소화해내줬죠. 그 마지막에 그 탱크의 어떤 시즈 변환 부분 같은 것도 아주 멋있게 잘 해냈고. 예. 네. 자, 이번엔 리얼 스토리인데요. 역시 테란은 12시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테란으로서 가장 게임을 하기 편한 자리가 12시죠. 네. 그럼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단 언덕놀커에 대한 피해가 없죠. 네. 12시형은 앞마당적을 보시면 미네랄이 반대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언덕놀커가 커맨드밖에 공격을 못해요. 네. 때문에 언덕놀커에 대한 일꾼 피해가 없고요. 거기서 앞마당에 두 개가 있다는 점. 네. 일단 앞마당에 3륜이 멀티라고 하죠. 미네랄 그쵸. 멀티가 두 개가 있다는 점에서 이 테란으로 게임하기 상당히 좀 쉽죠. 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이제 그 활약성을 보여줄 텐데 리얼 스토리는 그 특강과 틀리게 어떤 그 프로젝트 없이 본인이 원하는 전략 전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SCV 두 마리가 서치해 가네요. 네. 자, 저런 경우는 참 보기 드문 경우인데요. 예, 지금 멀티를 견제하겠다는 뜻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하나는 뭐 센터에다가 발악을 지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과연 그럴까요? 센터의 발악을 그리고 또 꽤 그 많이 유행했던 전술이죠. 그렇죠. 아직까지 발악이 안 지어졌네요. 네. 자, 또한 기에 발악은 그 전진 발악해서 본진 앞쪽으로 좀 짓고요. 일단 8시와 6시가 아닌다면은 6시죠 지금. 네, 6시가 되겠죠. 들어오는 이제 좀 늦게 나왔습니다. 서치를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는 모르는데요. 자, 역시 그 방해를 좀 하죠. 네, 상당히 방해를 일단 빨리 가가지고 해주고는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상당히 지금 SCV가 상당히 두 마리 왜 두 마리가 이렇게 빨리 갔는지 과연 이 방해만을 위해서인가를 네. 상당히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상당히 컨트롤이. 괴롭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드론으로 이렇게 어택을 찍어 놓으면 안 돼요. 무브라면서 이제 어택을 해줘야죠. 그렇죠. 마지막에는 이제. 디팟 취소해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서브라이 디팟이. 네, 지금 에너지가 없어요. 취소를 안 했네요. 취소를 안 한 것 같죠? 네. 저런 거는 좀 약간 미스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봐준 것 같은데 왜 취소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가 뭐 본진 쪽에 스프레이 디파트를 다시 건설을 합니다. 좌우면으로 볼 때 약간 변호 선수가 약간 이제 확실히 일단 SCV 두 마리 초반에 소비했다는 점 때문에 네. 약간 자원에서 약간 좀 말리는 편이죠. 그렇죠. 많이 좀 그 뒤처지는 그런 편이고. 자, 지금 보세요. 한기의 SCV가 8시 앞마당 중에 지금 그 팩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벌처를 뽑겠다는 얘기인데. 탱크 쪽일 수도 있고, 이제 벌처로 러쉬를 가겠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네. 예, 상당히 지금 엽기적인 전략이죠. 네. 어떻습니까? 그 저런 전략이 성공 확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거의 없죠. 거의, 힘들다. 예. 네. 엽기는 말 그대로 그냥 한 번 정도 써먹을만 한 그런 빌드고요. 네. 예, 결코 좋은 그런 빌드는 아닙니다. 네. 과연 변호사 선수 이런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을는지. 예, 오히려 뭐 벙커러쉬 같은 빌드라면 상당히 좋죠, 솔직히. 상대방이 이제 드론이 많이 들어왔다면은 저쪽 들어왔다면은 어느 정도 눈치챘을 거예요. 이 시간에 팩토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어떤 다른 테크가 안 올랐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팩토리가 있을 것이다. 이제 상당히 지금 빌드가 두 선수의 빌드 일단 저거 선수의 빌드는 모르지만 변호 선수의 빌드는 상당히 독특하네요. 네. 자, 이제 서프라이즈 디팟만 3개를 좀 완성을 했고요. 네, 지금 딱 보시면 아직까지도 지금 뭐 스타포트 안 올라가고 별다른 거 없는 거 보면 탱크 쪽이 같기도 하고 벌처네요 또 그러면서 자, 벌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지금 왜 이 별다른 테크가 왜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대요. 자, 계속해서 SV를 생산을 하면서 서플라이 디팟을 짓고 팩토리에서는 지금 벌처만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벌처로 일단 기습적인 러쉬를 가겠다라는 의지 같은데요. 그럼 그 다음 테크가 안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투바락, 아, 투바락 지금 가는군요. 투바락의 아카데미가, 투바락을 취소하고 아카데미를 하죠? 예, 뭐, 지금까지, 아, 예. 자,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요. 오버라드가 이제 왔습니다. 그 상대방에서는 지금 보기에, 너무나 지금 그 비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상당히 좀 과연 뭘까 이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저글링도 앞쪽에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일단은 저글링은... 오버로드가 파괴됐습니다만. 어, 지금 저글링에 뚫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세 개의 벌처가 나왔어요. 아, 이 세 개 갖다가는 피해를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저글링이 많기 때문에 팩토리를 띄웠는데요. 어, 지금 마지막 순간에 팩토리를 띄웠거든요. 네, 다시 본인 쪽으로 가는 거죠? 아, 팩토리 본인 쪽으로 보내고. 아, 예, 그대로 들어갔네요. 어떻게 잘 들어갔는데, 여기서 컨트롤이 중요하죠? 자, 한 기가 뒤쪽에 있으면서 그대로 두 기가 들어와서 드론을 잡습니다. 자, 세 아, 기. 이거는 그다지 드론만을 잡을 게 아니라요. 이 벌처 세 개였으면 이 숫자의 저글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네, 컨트롤 좀만 신경 쓰셨다면 이 세 마리 이길 수 있었는데요. 자, 지금, 아, 지금 저글링 수가 많아졌어요. 아, 이 변호 선수 역시 상당히 좀 아쉽네요, 지금 플레이는. 자, 말씀하신 대로 뭐, 성공률이 굉장히 적다고 그랬는데, 커다란 어떤 뭐 이익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철수했고요. 더블 커맨드인데요. 자, 그러면서 더블 커맨드. 팩토리는 본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변호 선수는 이 멀티를 상당히 빨리 하는 편이네요. 계속해서 지금 그 미나를 캐치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떤 큰 시도를 거두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엽기적인 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역시 엽기적인 부분은 엽기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까지 일단은 태클을 봤으니까요. 네. 약간 그 변호사에서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에 맞춘다면 뭐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일단은. 아,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어. 저글링 루탈이 또 곧바로 온다면, 마리 네. 숫자가 별로 없는 변호 선수가 그렇죠. 막기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지금 그 커맨센터 주변으로 지금 마린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그 무탈을 대비하는 거죠? 예, 네, 지금 무탈 대비를 착지하고 있네. 약간 엔지니어링을 좀 만들어줘서, 네. 혈액과 벙커도 함께 좀 방어 해준다면 더 탄탄하게 방어할 수 있죠. 그렇죠. 세 번째 벼락이 완성이 됐습니다. 커맨드 센터도 준비 중이고요. 일단 바라기 세 개면 무탈가의 이 대전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앞마당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시에 2점, 언덕, 월커의 피해 발생. 아, 자, 무탈이 앞쪽에 보였어요. 충분히 감지했죠, 변호 선수. 자, 경력 이동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앞마당 쪽에 벙커와 함께 지금 그 멀티를 준비를 하고요. SB를 이제 멀티 쪽으로 다 옮겨놓고 있습니다. 스타포트가 지금 건설이 되는데요. 스타포트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무탈의 멀티 공격. 자,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마린이, 장소를 옮겨봅니다만은. 자, 계속해서 SB가 당하고 있죠? 예, 지금은 역시 터렛이 약간 있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본진 쪽으로 들어왔어요. 본진 쪽에, 아, 본진 쪽에 충분한 역시 그 마린이 준비되어 있군요. 역시 그 배럭 3개 정도면은 막을 수 있다. 아, 예. 역시 뭐. 거기까지는 지금 좋은데 일단은 네. 저글링과 무탈이 또 동시에 멀티 쪽으로 온다면 그것도 또한 역시 막기가 힘들 테죠. 그렇죠. 자, SB 한 기가 파괴가 됐어요. 자, 사이언스 베이스 그 퍼시디티를 지금 실패를 했고 자, 곳곳에서 지금 무탈로 지금 그 간헐적 쪽 공격을 하고 있는 저그입니다. 예, 약간만의 방어만 해주고 변효 선수는 이제 멀티 체크를 해주러 가면 되죠. 자, 멀티 쪽도 일단은 벙커로 준비를 했고요. 네, 벙커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네. 자,
역시 테란하면 수비 아니겠습니까? 예, 뭐 테란은 수비는 상당히 유리하죠. 네, 다시 멀티 쪽에 컴스 스테이션 쪽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방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세 개째. 어, 이거는 말이죠. 지금 러쉬를 한번 들어가 줘야죠. 이렇게 네. 되면 굉장히 지금 그 헝그리한 상태인데요. 아, 이 성큰이 없는 저분은 정말 이 수비를 너무 타이밍적으로 상당히 완벽하지 않으면 과연 마린매딩을 어떻게 막을까 상당히 궁금해요, 그것도. 네. 자, 그런 걸 빨리빨리 감지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서치한 그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 봤으면은, 아, 지금 성큰이 없다 그러면 어떤 액션을 취해줄 텐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모습이 안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변형 선수. 제가 한 방에 이 러쉬라고 하죠? 한타 러쉬를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방어도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한 번 정도 가주는 게 좋죠. 자, 움직임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 아, 저글링과 무탈! 아, 저글링 무탈이었는데요. 일단 마린매딕 두 부대 이상이 모였으면 저글링 무탈도 별로 두려울 게 없죠. 네. 두 부대 이상이 좀 되죠? 네. 자, 조금씩 밀고 내려오는 변은종. 아직 럴커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라면? 네. 지금 정도의 러쉬가 성공할 수도 있죠. 자, 산스베슬도 같이 지금 앞세우고 있어요. 네, 저글링 무탈 백러쉬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저글링 무탈이 본진으로 가는 게 안 보였죠?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지금 미니맵을 좀 주시를 해야 됩니다. 아, 예, 미니맵상에서 뭐가 보이는데요? 아, 미니맵상에서 지금. 아, 럴커죠? 아, 예, 지금은 약간 상당히 좀 피해를 볼 뻔했어요. 럴커가, 아, 예, 그대로 싸워도 됐군요. 되죠? 자, 그대로 맞붙습니다. 지금 마린의 압승으로 아, 일단 진행이 됩니다만은 뒤에서 럴커 두기. 무탈과 럴커. 자, 무탈과 럴커로 포위를 하면서 네. 네. 어, 이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기네요. 자, 거의 뭐 많은 병력을 잃지 않고 무탈 대부대를 잡았어요. 아, 이거 상당히 잘했는데요, 지금. 자, 포위를 당했습니다만은 잘 헤쳐나왔습니다, 변호 선수. 계속 생산, 유닛들 생산하면서 앞마당은 밀어붙여야죠. 이게 아, 이렇게 때문에 상당히 헝그리하죠, 정말. 큰 저항 없이도 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린 메딕이 좀 오고 탱크도 이제 온다면 손쉽게 이제 러쉬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계속해서 지금 그 수비를 또 안정화시키고 있는데 아, 중간에 뭐 이건 좀 네. 약간 미스가 아닌가 싶네요. 어떤 미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저그 미네랄 멀티 쪽에 예, 모든 부대를 좀 총 집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멀티가 없기 때문에 저그가 뭐 본진 쪽만 신경 써주면 되니까 약간 지금은 안전하게 좀 되죠. 네. 별로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후속 부대도 계속 오고 있고요. 계속 체크를 합니다. 멀티 체크를 하면서 지금 태클을 올리고 있는 변호 선수. 예, 원래 이 저우저들이 테란을 하면 서플라이가 상당히 자주 막히는데 이 변호 선수 상당히 잘하네요 그런 방면에선. 네. 자, 이래대도 다시 걸죠. 예, 이제 시즈 탱크가 오면 거의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즈가 뒤쪽에서 거리가 되나요? 예, 당연히 되겠죠. 네. 자, 그러면서 또 코멘트 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미니맵상에서는 본진 쪽으로 뭐가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본진 쪽에 지금 무탈이 무탈과 아, 히드라. 럴커와 지금 히드라죠. 아, 럴커죠. 럴커와 히드라인데요. 그렇지만은 컴스테이션 이용을 해서 그 제거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또 백러쉬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멀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되면은 멀티가 있다면은 드랍 작전인가요 지금? 자, 컴셋을 한두 군데 더 뿌려봤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변호 선수 이제 빨리 러쉬를 가줘야죠. 네, 그대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고요. 자, 일단 컴셋을 앞세워서 뒤쪽에 시즈, 그 뒤쪽에 마린. 네. 주로 베스가 탱크 다 모였으니까 뭐 상당히 막강한 그런 바이오닉이 된 거죠. 자, 그대로 밀어붙이죠. 아, 오버워드를 이용한 동반한 드랍이었군요.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커지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뒤쪽으로 빼입니다. 그렇죠.
역시 뭐 컨트롤 대단하죠. 아, 변희재 선수도 뭐 테란으로도 굉장히 그 능수능란한데요. 네, 현재로서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뭐 조이기도 완벽하게 지금 조여놨고요. 그대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승리 될 것 같습니다. 미네랄 멀티 쪽에 커뮤니센터를 내려보내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앞쪽에 지금 럴커가 있군요. 아, 이것도 아깝네요. 변현준 선수가 잡힐 뻔했는데요. 네. 상당히 좀 운이 없었어요, 전부가. 자, 그대로 이번에 밀고 들어옵니다. 그대로 밀고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럴커가 일단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1레네트를 걸면서, 두 개째 걸면서, 세 개째. 네, 네 개 다 걸렸고요, 지금 뭐. 자, 그대로 맞고도 봅니다만, 아, 뒤쪽에 히드라가 꽤 있습니다. 히드라 대부대. 그렇지만, 마린 메딕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죠. 그대로 GG. 변현준 선수, 승리!